여름철 장마가 찾아오면 평균 습도는 90%에 이릅니다. 습도가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곰팡이 등으로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에어컨과 보일러를 틀은 것 말고 집안에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엌에서만 굵은 소금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굵은 소금은 습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데요. 소금을 공기와 닿을 수 있게 뚜껑이 없는 병에 담아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습기를 쉽게 빨아들입니다. 또한 사용한 굵은 소금은 햇빛에 잘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시 습기를 제거하는 데 쓸 수 있다네요. 음식을 하고 나서 냄새 제거할 때 양초 많이 쓰시죠. 그런데 습기를 제거할 때도 양초는 유용한데요. 주변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 발화하기 때문입니다. 단 양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공기를 탁하게 할 수 있으니 양초를 피우고 나면 꼭 환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장마철 가장 큰 고민은 빨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빨래의 퀴퀴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선 헹굽을 할 때 섬유 유연제 대신 식초 두세 스푼을 넣어주면 됩니다. 식초는 빨래 속의 세균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 살균 효과가 있는데 식초 냄새가 걱정된다고요? 빨래가 마르면서 날아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풍기를 이용해 빨래를 말리기도 하는데 이때 선풍기 아래 신문지를 놓아보세요. 신문지가 빨래 습기를 흡수해 훨씬 빨리 말릴 수 있는데 빨래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넣어둬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기 힘든 장마철, 일조량이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거나 바나나와 유제품 등으로 세로토닌을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차량 점검은 필수인데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와이퍼. 와이퍼에서 끼릭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유리창이 닦이지 않으면 바로 교체해야 하고요. 비가 내린 길은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삿갓 모양을 타이어 홈 사이에 넣어 삿갓 모양이 잘 안 보이면 정상이고요. 3분의 2 이상이 보이면 많이 마모됐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공기압도 10% 높여주면 미끄러지기 쉬운 수막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네요. 이번 장마는 오늘 알게 된 꿀팁을 이용해 극복해보세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